앞에 여수대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전라남도 여수인가요? 어딘가요? 네, 잘 가고. 이런. 아니, 이거 들어올 때가 아닌데 어떻게 거기서 들어오죠? 차 타시오. 저 앞에 녹색 신호. 깜빡이를 하나, 둘, 셋, 넷. 들어올 때가 안 되는데 공간이 5밖에 없는데 여기를 가서 밀고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깜빡이 켰으면 뭐 깜빡이가 글쎄요 옛날에 뭐 조폭도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 둘 아무리 깜빡이면 뭐 합니까 여기 다안 되죠 불박차가 빵 해주죠 빵 다시 한번 깜빡이 켰다 하더라도 여기서 불박차가 멈춰 준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잡아갖고 저 차를 위해서 내가 들어오세요 하고 멈춰줘야 될까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앞에 1차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마 여기서 미리 두 번째 차로 달라고 아니야 두 번째 차로도 아니고 여기서 아마 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저 바깥에 3차로 달라고 그랬을까요? 저렇게 들어온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예, 또 있습니다. 저는 저런 사고, 저런 비슷한 사고 많이 봐요. 바로 옆에 있는 차 블박차를 못 봤거나, 즉 사각지대 차를 못 봤거나, 아니면 무시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블박차 무시당할 일이 아니죠. 예, 그리고 또 나를 못 봤으면 나한테 잘못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백대응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상대 측의 70대 30을 얘기한답니다. 상대 측에서 70대 30을 얘기하면서 70대 30도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대요. 말이 됩니까? 예. 2차로 천천히 가는 중에 1차로 차가 무리하게 차로 변경했습니다. 무리하게 들어놓은 차를 보고 빵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 차가 돌아올 정도로, 아, 블박차 돌아갔나요? 상대 차는 70대 30도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아, 근데 블박차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네요. 상대편이 한의원치를 받고 있으니 그 책임보험 한도액이 넘어가면은 그러면 본인이 그 치료를 내줘야 된다고 우리 보험사가 그렇게 연락을 했답니다. 아, 저도 대인배상투에 가입되지 않은 걸 연락받고 알아서 놀랬습니다. 아이고, 챙겨야죠. 보험은 챙겨야죠. 70대 30으로 빨리 끝내야 되나요? 이게 왜 70대 30이에요? 내 책임 보험을 왜 해줘요? 내 잘못이 없는데. 내 잘못은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책임 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날짜가 좀 틀리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챙기고 챙기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 내차 말고 다른 차를 빌려 탈때 종합보험인지를 알고 타다가 아 다른 사람 거 빌려 타면은요 그때는 특약이 있잖아요. 가족만 된다라든가 부부만 된다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갖고 종합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는 내 차에 다른 차에 무보험차상의 특약을 갖다가 내차 무보험차상의 특약이 있으면 다른 자동차도 같은 종류의 다른 자동차 거기다 내 종합보험을 끌어다 쓸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 확인해 보세요. 물론 이번 사고는 백대형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있어서 이렇게 사고 났네요. 예. 상대차가 들어오면서 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브레이크 잡은 데이 차가 쭉 들어오면서 이차 뭔가요? 저거 국산차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차종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요, 이곳이 저는 그 여수인 줄 알았어요. 여수대로 써 있어갖고. 성남입니다, 성남. 성남에도 여수동이 있어요. 이걸 70대 30이라고 말하는 거 어이가 없네요. 너무나 당연한 백대형이죠. 근데 우리 보험사에서는 몇 대면 주장하나요? 그랬더니, 우리 보험사에서 처음에는 70대 30 예상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무과실은 힘들다고 합니다. 즉, 그러니까 8대1이나 9대1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보험사. 우리 보험사가 제법 큰 보험사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60대 40 얘기하고 있답니다. 아까 70대 30도 억울하다 그러면서 60대 40 얘기한대요. 저는 의문의 여지 없이 일부 판사,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그 일부 판사도 이것은 백대응을 하겠죠. 아,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들이밀 틈이 있어야 들어오죠. 도대체 상대편 보험사는 왜 60대 40을 얘기하고,
블록체인 보험사는 왜 백등이 힘들다고 그럴까요? 이럴 때 여러분들의 댓글이 필요한 겁니다.